2차 그리고 우리도 빨리 이제 내년 투자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 DS자산운용의 이한영 본부장님과 함께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미스터 마켓 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잘 나왔어. 네, 네. 미스터 마켓 네. 첫 챕터를 우리 그 이한영 본부장께서 쓰셨는데, 자 오늘 뭐 시간 좀 많이 흘러서 네. 준비해 오신 자료 보면서 네. 진도를 좀 나가보죠. 네네. 네. 제가 보니까 8월 첫 주에 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때 네. 계속 사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계속 사야 된다고 주식. 네. 예. 네. 겁먹지 말고 사시라고. 네. 겁먹지 네. 말고. 지금은 이제 빠지면 사는 장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 드릴까 하다가 사실 그 사이에 보니까 정말 베스트 애널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많은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네.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에서 좀 바뀐 부분들 그다음에 그 바뀐 부분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제 기준에서는 이제 업데이트 좀 더 생각이 강화된 부분들 네. 예, 그런 것들이랑 그때 말씀 안 드렸던 표로 뭐 지금 현재 시장을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그런 네.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네. 예. 뭐 제목은 뭐 저번에 저희 영상 제목을 또 뉴코리아 투자 시대로 따주셔가지고 그냥 네. 그대로 제목을 가져왔고요. 예. 버전 2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 뉴코리아 투자 시대 버전 2 네. 2.0입니다. 예. 요지는 뭐 결론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선진국이 된 한국을 사자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거고 이번에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시장이 뭐 어제는 사실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 냈고 네. 네네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냈던 상황이고. 뭐 분위기가 이러니까 오늘은 뭐 역사도 신고가를 낼 것 같은데 왜 그러냐를 일단 먼저 좀 보시면 이 네. 페이지에 제가 표를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표인데 지난번에는 제가 2018년까지만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예. 이번에는 책을 쓰다 보니까 이제 2020년 것까지 다 미리 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네. 요 표는 물결 무늬가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보이실 건데 근데 그 해에 올랐던 자산인 거고 이게 종목이 아닙니다. 그 해에 올랐던 자산이고 파란색 음영이 칠해진 거는 올랐던 자산입니다. 플러스 난 자산. 네, 이거 뭐 아마 글씨는 거의 안 보이실 거니까 좀 네, 읽어주시는 네. 게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물결이 흐름인데 빨간색으로 제가 달러 지수를 다 표시를 해드렸고 그때 표시된 연도들이 2001년, 2008년, 그다음 2011년 이렇게 세 번은 글로벌 위기가 있었던 네. 구간들이고요. 그러니까 IT 버블, 리만, 그다음에 재정 위기, 2015년은 그다음 2015년은 달러 지수가 또 빨간색인데 이거는 금리 인상을 처음 했었습니다. 2015년 6월부터. 네. 그래서 달러화가 강세가 되는 국면이었고 예. 2018년도는 무역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예, 미국 중심의 정책 플러스 그다음에 글로벌 위기라고 느껴지는 관세 전쟁 때문에 결국은 결론적으로 달러가 강했던 구간은 글로벌 주식이 위기거나 안 된다는 얘기네요. 예. 글로벌 위기거나 아니면 예. 미국만 좋아지는 정책이 나왔던 구간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바뀌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요 변곡점에 우리가 어딘가에 서 있을 거다라고 예. 말씀드렸었고 그거를 지금 2019년, 2020년 데이터로 이제 또 업데이트를 해보면 19년도에 달러 지수가 이 파란색 음영 제일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보합권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 현재 달러는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화폐 가치가 달러 가치가 더 이상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다인 거고 그러다 보니 저번에 설명드릴 때 G2 무역 분쟁 그다음에 금리 인상은 US 자산만 강해지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2, 3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미국으로만 가서 투자를 하려고 했던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고 예. 무역 분쟁이 이제 완화되고 기술 규제로 좀 바뀌는 과정인 거고 예.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달러 인상 정책은 저금리 정책으로 확 바뀌어 버렸고 예. 무한 QE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 자산이 아닌 비달러 자산이 이제 오르는 시대가 왔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언저리에 있을 건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확인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지난번이었고 맞습니다. 지금 지나서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해 보면 달러는 드디어 마이너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화폐 가치 지금 시장이 되는 이유는 저금리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없으니까 투자 가능한 모든 자산이 다 투자가 들어오는 과정인데 예. 이 와중에 달러는 상대적으로 더 약세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넌 US 자산으로 돈이 퍼져나오고 있는 과정이기 네.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미국 장도 좋긴 좋지만
뭐 라틴 아메리카 쪽이나 그다음에 그 엑스자펜 저희 아시아 쪽, 예, 예. 일본 제외한 제, 네. 아시아, 네, 예. 이쪽에서의 펀드 플로우 자체가 확실히 좋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 주에 되게 고무적이었던 거는 그걸 엑스재팬이라고 하는군요. 예. 네. 재팬 빼고 아시아를. 네. 통계가 워낙 예전에는 일본이 워낙 큰 경제였기 네. 때문에 네. 통계할 때 일본 네. 포함, 일본 불포함 네. 이렇게 나눴고, 네. 네. 그래서 그게 2005년부터 저희가 데이터를 집계를 했었는데. 네.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주 말고 그 전주는 데이터 집계로 최고치의 자금이 펀드로 들어왔다. 그 과정에서 네. 유독 눈에 띄었던 거는 미국 자산이 아닌 나머지 국가로 퍼지고 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제가 여기 제목에다가 머니 무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네. 실제 저희는 시간 지나서 불과 이제 제가 8월 초에 나왔고 지금 나와서 거의 한 4개월 반 예. 정도만에 보시면 이미 그 언저리에 저희는 등이 떠밀려 이제 막 가고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안 가고 싶어도 이 돈이 확 밀어버리기 때문에 네. 그냥 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네. 있다. 지금 조금 전에 보여주신 표는 네.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고 떨어진 상태라 이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막 돈들이 전 세계적으로 막 움직이고 있다 이 말씀이시라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움직이는 방향이 네. 우리 같은 신흥국 우린 네. 신흥국 아닌데 참. 하여튼 미국 뭐 우리 외의 자산으로 이제 네. 뭐 이렇게. 공통점이 그래요. 빨간색으로 달러 지수를 체크해놨잖아요. 달러 네. 지수가 그 윗단에 수익률 상 윗단에 있으면 네. 이 파란색 음영이 굉장히 줄어들어 버리죠. 네, 네, 올라가는 자산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네. 그죠? 네. 그것도 이제 미국 자산, 네, 채권 네. 이런 것들이 강한 네, 건데 네, 네. 올해처럼 달러가 저 밑에가 있으면 달러 지수가 저 밑에 손실 나는 구간에 가 있으면 네, 네. 파란색 음영이 쭉 늘어나면서 네. 이익 나는 자산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신흥국 주식이고 또 한국 주식이다 이런 네,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빨간색 칠했던 그 바로 다음에 보시면 전부 네. 유가라는 게 공통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원자재가 오른다는 거죠. 아하. 네, 그게 그래서 저희는 투자할 때 이 변곡점을 잡아내는 게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위기 이후에 극복은 당연히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정책이 네. 나오든 연준이 하든 뭐 기업이 하든 위기 극복이 되면 시장은 변곡점이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19년이 바닥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 변곡점이 여기서 형성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변곡점을 잘 밑에서 잡으면 물론 이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뭐 큰 시세의 시발점에 저희가 첫 발을 담글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이미 요 표로만 놓고 보시면 18년 후반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사실 역사적 신고가 났지만 지금부터 돈이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사실 신고가가 나면 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건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네. 어쨌든 걱정하지 말자인 예. 거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것도 저번에 보여드렸던 건데 그 이후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유동성 장세라고 해서 돈이 지수를 끌어올린 게 아니라 거리가 많아서 그러니까 자극을 시키는 그러니까 실적이 좋든 아니면 뭐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여기에서도 1등했다 저기서도 1등했다 이런 모멘텀이 막 생기든 그런 자극장이 많으면 유동성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시장이 오르고 그게 또 유동성 장세로 또 포장될 거고 이런 과정이 계속 거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제가 3페이지에 제일 왼쪽 차트 코스피 지수별 저기 누적 순매수 비중 이렇게 보시면 개인들이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샀던 지수대의 분포입니다. 보면 1500 미만 1400이면 완전 거의 싼값이었죠 한국에서. 근데 그때 들어왔던 개인은 2.7% 정도. 근데 이게 저번보다 데이터가 더 낮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 이후에 그 주식 투자를 했던 개인들 비중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비중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윗대 지수에서 더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 그렇겠죠. 밑에가 더 낮아져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이 맞냐라고 보면 고객 예탁금 수위를 가운데 제가 붙여놨는데 3월 19일 날이 우리나라의 폭락장이었습니다. 그날이 네, 저점이었죠. 네, 1400이 잠깐 이제 깨졌던 그 저점. 그날 다음부터 예탁금이 25조 대에서 40조 대까지 다이렉트로 급등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 조정을 기다렸으나 조정 안 오고 바로 튀죠. 이유는 4월 달에 실적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고 그러고 나서부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버리니까 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스토리를 갖다 붙인 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스토리를 만든 게 코로나 때 한국 기업만 뭐 이렇게 공장 가동이 정상적이다 이러면서 시장이 잘 나올 것 같다.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실적이 앞당겨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가는 주식
안 가는 주식이 굉장히 갈렸었죠.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BBIG 뭐 이런 얘기했죠. 네. 네. 그러다가 또 이제 조정을 기다렸으나 7월이 되니까 고객 예탁금이 또 한번 레벨업을 합니다. 그때는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7월에. 그래서 그때도 또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아 이제는 조정 나올 거야 하다가 좀 뭐 2차 팬데믹도 약간 있었고 네. 그랬는데 저희가 2차 팬데믹 무렵에 조정이 나오니까 예탁금 더 늘어버립니다. 근데 이때는 사실 대형 IPO들도 같이 좀 섞여 있었긴 하지만 네. 근데 그 예탁금이 좀 줄어드는 것 같더니 어제 또 65조 넘어가 버립니다. 예. 이유는 3분기 실적 다 발표했고 다 아, 서프라이즈 나오고 버렸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실적이라는 자극제 그다음 이게 사실 굳이 성장주냐 가치주냐 구분하실 필요 없이 실적이 잘 나오는 그 주식은 지금 사실 말하는 이 유동성의 먹이거리가 된다인 거죠. 근데 이 거리가 계속 제공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돈은 계속 들어온다. 근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 와서 2021년도에 가장 큰 기회는 삼성전자가 안 올랐다는 거, 외국인이 없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극복해서 올라왔다를 아. 말씀드렸었는데 예. 이제 외국인 들어오기 시작했다인 예. 거고요. 맨 오른쪽 차트는 지난번에 안 보여드렸던 건데 그냥 HTS에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냥 오른쪽 맨 위에 거에 위에는 그냥 지수 차트고요. 네. 가운데 밑에 약간 옅은 빨간색과 짙은 빨간색을 보시면 꼭 거울에 이렇게 약간 비춘 것처럼 딱 정확하게 비춘된 차트입니다. 네. 가운데는 원달러 환율이고요. 밑에는 외국인 순매 수출입니다. 아. 외국인은 그냥 이 환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환이 움직이려면 펀드멘탈이 개선되는 요인이 보여져야 워낙 강세된다는 거죠. 네, 들어볼 건데 뭐 아까 전반부에서도 박 부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네.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외국인은 이거 보고 추세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뭐 추세가 아니어도 올해 외국인이 한국에서 거의 한 30조 순매도 하다가 지금 한 달 만에 지금 거의 6조? 6조를 샀고 예. 어제 하루 만에 1조로 사버리는 장이 벌어지는데 예. 만약에 뭐 패시브는 어떤 형태든 비중을 맞춘다고 25조가 나갔던 자금이 네. 매일 그냥 다시 똔똔만 만들어도 소위 말하는 25도 나갔던 것만 환복만 시켜도 엄청난 장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작년에 외국인이 연간으로 1조 샀습니다. 1조? 우리, 네. 우리나라 연간 1조밖에 안 샀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25조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신고가를 내는 체력이 한국 시장에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거는 실적과 전 성장 산업 소위 말하는 네. 바이오 시밀러 1등 삼성바이오 네. 2차전지 1등 LG화학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로 소위 말하는 제 몫을 다 하고 있는 근데 그 기업들이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안에 다 포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래요. 신고가가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연간으로 YTD라고 하죠. 네. 연초부터 지금까지 25조 정도 순매도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 지수는 사상 최고가예요. 네. 그럼 이제 외국인 이런 적 없었어 거의. 없었죠. 그리고 한 번도 없었죠. 더 힘이 좋다고 느껴지는 거 네. 리만 이후에 최저가를 기록했던 시장이 신고가를 내는 장인 겁니다. 네. 우리 이거를 지금 반년 만에 겪고 있는 거고 이 엄청난 짧고 굵은 이 조정에서 이 엄청난 힘이 실적이라는 자신감과 내국인이 내국 주식을 사고 있다니 기존에 한 번도 없었다. 저도 이제 매니저 올해 하면 17년째인데 이런 거 처음 보는 제가 신입일 때 저희 대표님한테 올해 3천 갔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가 드디어 눈앞에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인 거고 사실 요게 저는 사실 방향성상으로 물론 이제 지수와 갈 때는 이렇게 굴곡을 타고 올라갈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점이 계속 형성되면서 실적을 또 보여주고 네. 이격 조정 나오고 이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갈 건데 그래서 사실 뭐 지난번에 제가 방송 보니까 좀 겁 없이 구두로 올해 3천까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게 이제 사실 이런 방향성이 너무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 실적 좋다 좋다 하는데 진짜 좋냐라고 보면 사실 뭐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이 4페이지 왼쪽 차트는 코스피의 순이익과 지수추입니다. 네. 바 차트가 이제 순이익이고요. 코스피의 순이익 그리고 실선이 이제 지수인데 보시면 바 차트가 옆으로 그냥 평행선일 때 지수 안 움직입니다. 근데 2017년 보시면 한번 튑니다. 네. 실적이 잘 나올 때 주가는 그대로 반응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18년부터 무역 분쟁 그다음에 무역 분쟁이 격화된 효과가 19년 그러고 2020년부터는 또 실적의 회복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122조의 지금 추정치인데 예. 3분기 이후에 삼성전자 실적 잘 나오면서 140조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 실적을 다 반영해주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맥센스한 게 뭐냐면 17년도에 140조 낼 때 지수가 2600 우리나라 최고치 2607점 몇 포인트인데 그렇죠. 어제 나가죠.
그러니까 네. 지수는 이미 시장은 140조를 이제 반영해주면서 같은 140조인데 왜 전것도 못 가? 이걸 충분히 반영해주고 있다인 거고 오른쪽 차트는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실적 수익이 더 좋죠. 올해 연간으로 코스피가 18% 올랐습니다 어제까지. 예. 근데 코스닥은 30% 올랐습니다. 이게 먼저 움직였던 게 실적이 먼저 움직였던 게 19년 2분기부터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순서대로 분기별로 계속 바닥 찍고 올라왔습니다. 실적이 바텀아웃이. 네. 그러다 보니 코스닥이 사실 먼저 움직였고요. 예. 그리고 저금리다 보니까 시장의 할인율이 너무 관대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PL에서 PDR, PTR 뭐 이렇게 붙이면서 스토리 좋고 실적 모멘텀 좋으면 그대로 주식이 반영했던 그러다 보니 코스닥이 먼저 올랐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성장주 오르고 성장주 쉬고 가치주가 오른다 이런 컨셉이 아니라 네. 같이 가는 시장에서 코스닥이 먼저 달렸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필요했던 그런 종목들이 또 이제 메이크업을 해주는 아 그러니까 이 본부장께서는 장세의 근본적인 성격의 변화 예를 들면 성장주에서 네. 가치주로의 장세의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고 네. 네. 먼저 오른 것들이 좀 쉬는 과정이고 네. 덜 오른 것들이 따라가는 과정이지 장세의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다 이렇게 네, 보는 거네요.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실적이 이렇게 좋은 게 네. 예를 들면 19년, 20, 뭐 18년만큼 우리가 기업들이 다 팔았다는 거예요? 다 이익을 내고? 산업의 구조 변화도 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기술 네. 성장을 이제 하면서 그 당시에 잘 나갔던 2000년대에 잘 나갔던 기업들은 사실 제조업들인 거고 지금은 또 지금 빅으로 표현되는 그 기업들이 네.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뭐 2차 전지 배터리 뭐 이런 사이즈 큰 네. 수출의 담화가 소위 말해서 뭐 거의 뭐 대한민국 수출의 1, 2등을 찍는 네. 그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 탄력이 더 세게 나오는 그러니까 올해 이제 뭐 코로나가 있고 뭐 이렇게 굉장히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작년보다도 네. 올해가 훨씬 더 실적이 좋아요. 네. 네. 실적이 좋잖아요. 실적이 좋죠. 작년보다 그냥 절대치 비교해도 계속 네. 분기별로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다니까 네. 지금.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가 제가 사실 지금 3분기 실적 발표 직전에 네. 저기 책 때문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 자료라서 네. 3분기 실적 한 반 정도밖에 표현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거 끝나고 나서 삼성전자 서프라이즈 때문에 리바이즈업이 더 되고 있는 그러니까 실적 상향 조정을 더 시키고 있는 네. 그런 과정인데 실제 이번 실적 분기 때 대형주가 실적 쇼크 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서프라이즈 나왔죠. 다 서프라이즈 나왔죠.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실적을 제가 뒤에서 주도적 옥석 가리기 때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실적은 매출액이 계속 이끌고 가고 그리고 이제 주도 산업이 너무 명확하게 글로벌 1등 기업들이기 때문에 가격 전가를 계속 시키면서 이익률이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자신 있게 나오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시장의 지수 레벨은 네. 내년의 실적도 계속 반영해주면서 여기까지 끌고 올라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실적 더 잘 나오면 더 뭐 더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시크리컬 그러니까 기존의 경기의 사이클이 돈다라는 거에서만 집중을 해버리면 이 네. 성장주의 성장주가 실적 장사로 가는 이 시장은 사실 먹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 굳이 이제 가치주냐 성장주냐 말고 뭐 본인 입장에서 이게 가치주든 성장주든 어쨌든 실적이 나오면 이 장에서는 오케이. 가는 장이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버블 우려는 시기상조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다들 저도 이제 투자 설명회를 많이 하니까 이제 가면 다들 질문 많이 하시는 게 근데 너무 오른 거 아니냐 뭐 그래서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5페이지가 이거는 지난번에 안 보여드렸던 처음 보여드리는 건데 시가총액을 그 나라의 GDP로 나눈 소위 말하는 자본화 비율이라고 하는 네. 표인데 먼저 가운데 거 보시면 S&P500 시가총액을 GDP로 나누면 이 비율이 1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더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에 미국 상장주시 전체를 미국 GDP로 나누면 17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서 걱정이면 사실 미국부터 빠져야죠. 근데 이제 왜 일이 벌어지냐. 경제 규모 대비 시가총액이 계속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의 구조와 시가총액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시가총액은 성장산업으로 이미 다 바뀌어져 있는 상황인 네. 거고요. 미국은 팡이고 한국은 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져서 경기가 안 좋은데 내가 생각하는 최근 경기는 나쁘지만 지수는 다 신고가인 건 기업들은 신산업에서 새로운 영역에서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한국을 보면 제일 왼쪽 차트 90%입니다. 이 뭐 100%도 안 되는 그럼 네. 여기서 사실 우리가 걱정할 이유는 뭐 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럼 언제 꺾일 거냐인 건데 꺾이는 건 매출이 꺾일 때 끝날 겁니다. 근데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표주들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로직인데 네. 그 기업들의 매출액이 지금 꺾일 수 있냐 생각해 보시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서야 전기차 팔리기 시작하고 전 세계 자동차 1억 대입니다. 이제서야 테슬라가 분기에 14,000대 파는 시장이고 네. 연간으로 전기차 뭐 생각해 보시면 투입률 정말 낮죠. 그러면 전 세계 1억 대 시장에서 전기차 1%가 10% 가는 소위 말하는 시장이 10배 커지는 시장에서 매출 성장률. 네. 그게 뭐 당장 1, 2년 안에 끝날 거냐.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뭐 비록 전기차만 아니고 나머지 산업들도 보시면 지금은 충분히 여력이 많다. 그 미국이 예를 들어 지금 150% 160%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우리는 뭐 100%도 안 되는 90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네. 훨씬 싼 건 맞지만 네. 비슷하게 2001년이나 뭐 2010년 전 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 네. 그때도 미국은 한 100쯤 됐고 우리는 한 50이었으니까 네. 그러면 그때도 우리는 싼 거였고 지금도 싼 거니까 네. 그 싼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이상할 건 없는 거잖아요. 꼭 우리도 미국처럼 160, 뭐 150까지 안 간다고 해서 그게 우리는 싸니까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많이 바뀐 게 뭐냐면 네. 2000년 초반에 그러니까 2001년 버블 때는 네. 사실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려서 글로벌 쇼크가 나왔던 상황이었고 그 당시 대한민국은 그냥 그저 중국의 공장 역할하는 중간재 제조 국가 였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중국 안 되면 한국 안 되는 이런 소위 말하는 무역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였던 그런 게 한국이었다면 지금 20년 지난 지금은 네. 그때 이제 우리는 단순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완제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중간재더라도 핵심 부품 그러니까 뭐 반도체, 2차전지 배터리 전체 모듈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때랑은 완전 다른 영역이 우리가 완전 달라졌다. 네. 네. 산업 구조의 변화가 있었다. 네. 네. 그리고 산업 구조가 지금 시대가 지나면서 뭐 인터넷이든 뭐든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확산의 네. 속도도 엄청 빨라졌죠 지금은. 예전에 우리 핸드폰 퍼지는 속도랑 지금 저희 뭐 전기차 퍼지는 속도가 다르죠. 네. 그래서 그 속도까지도 다 달라진 환경에서 1등을 한다는 건 체질이 바뀌었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재평가 받아야 된다는 네. 거죠 한국이. 여기까지가 제가 네. 실적을 겁내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주가라는 게 실적 곱하기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뭐 스토리 뭐 이런 등등의 막 얘기 한국 재평가 많이 나오는데 6페이지가 사실 제가 미스터 마켓의 책에서도 이제 제일 핵심 장표로 꼽는 내용인데 네. 글씨는 아예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저 화면 보시는 분들이 아, 예. 네, 그러니까 그냥 말로 설명해 주시는 네.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건 뭐냐면 네. 2000년부터 20년 동안 네. 전 세계 GDP의 총합이 제일 밑단에 있습니다. 숫자가 네. 그래서 그냥 뭐 안 보이신다 그러니까 2000년도의 앞자리는 숫자 4입니다. 근데 지금은 8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두 배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은 20년 동안 두 배가 커졌어요. 네네. 근데 그때 그 점유율 1등 당연히 미국이고요. 네. 그때 28% 20년 전에. 네. 근데 지금 24%입니다. 두 배 커지는 시장에서 점유율 빠져 있습니다. 미국. 근데 중국이 20년에 5.7%였고 지금 18%입니다. 물론 2020년 아직 안 끝나서 예상치긴 하지만. 근데 요 표만 보시면 당연히 미국이 중국 건드릴만 했다. 계속 이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네. 자기들은 두 배 커진 시장에서 점유율 빠지는데 두 배 커진 시장에서 점유율이 세 배가 커져버립니다. 그러면 중국은 여섯 배 성장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 압도적인 성장을 막아야 되니까 18년도에 카드를 꺼낸 게 이제 무역 분쟁이다. 네, 네, 네. 그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썼으나 19년도에 보시면 18년도에 중국이 16.4%가 19년도에 16.9%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잠깐 멈출 수 그러니까 약간 제어한 것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때 코로나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목도했듯이 한국은 공장을 끈 적이 없고 중국은 셧다운했다가 바로 정상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종식선언. 그러니까 중국은 종식선언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중국이 2020년도에 추정치가 18%까지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역 분쟁 못하는 겁니다. 해봤자 쓸 카드도 없고 지금 미국은 더 이상 그 코로나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 규제 아니 그러니까 그 관세 규제가 기술 규제, 그러니까 기업을 건드리는 소위 말하는 전면전에서 국지전으로 좀 바뀌는 국면이 이제 미국이 선택한 카드고요. 그런데 네. 이런 상황이면 사실 뭐 성장 산업의 밸류체인이 또 바뀔 수 있는 구조인 거죠. 뭐 TSMC 제재한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망한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반도체 더 좋다. 뭐 요새 그런 얘기 막 나오고, 아 칭화 기업 이런 것들. 근데 이때 여기서 제가 뽑는 가장 큰 포인트는 20년 만에 사실 이게 처음이죠. 사실 저도 매니저하면서 이 표를 매년 만듭니다. 저도 그 다음 해 정관 자료 하는데 한국이 10등에 처음 진입합니다. 아, 2.0. 네, 2.0으로 처음 10등. 진입하는데 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네. 한 번 진입하면 추세가 탑니다. 왜냐하면 경제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2005년 6년대 보면 인도가 처음 진입했고 그때부터
그 과거에 이제 세컨 중국처럼, 그러니까 제2의 중국처럼 아, 인도가 성장했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2000년 뭐 한 10년대 보시면 캐나다, 브라질 등장하는데 이때는 유가가 강했을 때 올랐습니다. 자원 국가들. 근데 이제 한국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왜냐라고 생각하면 너무 저희가 겪었던 이 앞에서 설명드리면서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로직이 전 세계 GDP 비중에서 한국이 10등으로 처음 진입하게 만드는 모든 요인 다 해버리면 이거는 우리가 바라던 재평가 요인이 완벽하게 벌어지는 거죠. 그 추세를 타고 인도가 쭉 들어 6위까지 올라가듯이 한국도 2025, 2030년 가면서 네. 그 이 순위를 계속 상승시킬 네.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네.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예. 그게 앞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그 4차 산업혁명의 대장주들이 한국이다 라고 하는 거고 코로나 때 전 세계에서 공장을 끈 적이 없는 대한민국이 네. 주도권을 잡았다. 그래서 G7 뭐 정상회의에 그냥 초빙으로 가는 거 말고 네. 이제는 정말 펀드멘탈로 10등 안에 들어서 정말 다 선진국으로 가는 이런 거고요. 우리나라가 뭐 국가 뭐 그다음에 신용등급 그다음에 FTSE 선진지수 다 보면 네. 모든 게 선진국 지수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 빼고 MSCI만 EM 지수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역외환율 때문이다라고 저번 옛날에 그랬었는데 뭐 사실 그것만 바뀌면 그냥 대한민국은 전체 모든 지수에서 선진국 편입이 되고 그러면 사실 외국인은 더 편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 실적 좋다. 그다음에 재평가 요인이 숫자로 나오기 시작했다. 근데 숫자는 산업의 구조가 바뀐 것 때문에 등장한 네.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에 바로 끝나진 않는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대한민국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그러면 실적 곱하기 멀티플은 당연히 주가고 주가는 오른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지난번에 방송에서 아마 제가 애널분들이 산수의 계산으로 모두가 추정치인 2600일 거다. 이건 안 봐도 너무 뻔하고 내년에는 안 봐도 2800을 다 얘기하실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요게 좀 확신이 좀 있고 방향성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네. 뭐 올해 말에 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왔다 간 것 때문에 뭐 3000을 못 갔을지언정 네. 그래도 2700, 800은 트라이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저번에 제 로직이었는데 네. 뭐 이런 힘든 과정을 거치고 저희가 왔죠 사실은 네. 몇 달 동안 그럼에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로직은 더 강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시장은 사실 좀 더 편하게 가면 된다 인 거고요. 7페이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인데 여기도 차트인데 좀 잘 안 보이신다고 하면 네. 저 아까 드렸던 말씀들이 다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네. 리만 이후에 최저치를 한번 봤다가 신고가를 가는 이 엄청난 장에서 뭐 다들 차트를 뭐 기술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뭐 되돌림 현상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별 의미 없다 없고 저희가 이미 소위 말하는 마켓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이 이벤트를 어디까지 반영해줬냐 네.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2250 이하는 코로나가 반영된 수치입니다. 2250부터 코로나가 발생했고 그게 1400까지 갔다가 메이크업이 됐던 과정을 거쳤고 네. 2018년도에 2월 달에 최고치 2600이 시간이 좀 지나서 무역 분쟁 한다더라 했던 게 2500이었고 2500부터 빠졌던 건 무역 분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600이라는 건 이 두 가지 약지는 전부 다 프라이싱 끝나버렸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무역 분쟁은 이미 기술 바뀌었다 인 거고요. 코로나는 저희가 1차 팬데믹 2차 팬데믹 거치면서 보면 1차 팬데믹 때 모르니까 완전히 박살났다가 올라왔던 시장인 거고요. 두 번째 네. 2차 팬데믹은 한번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대응력이 다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 일정 수준의 조정만 나오고 반등이 나왔던 상황인 거고 지금부터는 뭐 백신 뉴스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뉴스들이 나와서 그 전보다는 좀 둔감해지는. 근데 문제는 그건 있죠. 지금 여기서 뭐 정말 글로벌이 완전히 퍼져버릴 거냐. 뭐 그거는 이제 가봐야 되는 영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뉴스들은 백신 뉴스와 서로 상충되는 이벤트로서 시장에서는 이미 프라이싱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근데 신고가가 나면 특징은 있습니다. 주식이 뭐 특정 주식이 신고가가 계속 나고 있으면 소위 말하는 유통 물량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가에서는 약간 변동성은 좀 발생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신고가니까 모두가 해피하니까 팔 때는 마음껏 던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는 변동성은 생기는데 실적이 계속 증명되고 이 산업이 계속 뭐 성장하는 게 보여지고 외국인까지 밀어붙여지면 뭐 사실은 그 버는 도박판에서 발을 뺄 사람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난번에는 외국인이 없었다라고 했었으면 이번에는 내년에는 올해 없었던 기관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 연기금. 그래서 사실 국내 연기금들은 변동성을 낮춰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 그다음에 대체 투자로 비중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비중을 낮춰가고 있지만 네. 근데 그거는 과거에 변동성이 컸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후행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인 거고 물론 이제 정책상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좀 더 바꿔서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수익률이 좋은데 국내 연기금이 사실 소위 말하는 통합개미 운동 의병이 나왔으면 네. 기간이 나와야 된다. 관군이 출동할 때도 됐다. 관군. 예. 네, 그러기에 시장도 관군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계속 네. 후방을 공격하고 있었으니 뒤통수를 잡고 때려서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이 되면 네. 네.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뭐 8페이지에 제가 뭐 업사이드 리스크, 다운사이드 리스크 다 적어드렸지만 네. 사실 뭐 그런 얘기를 다 드렸고요. 그래서 업사이드 리스크는 기간이 잘 들어온다면 연기금 장세. 그다음에 뭐 만약에 정부의 역할로 이런 거는 뭐 사실 김동완 소장님이 좀 건의를 해주시면 좋은데 뭐 선진국 편입에 대한 아직 모자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내년도에 적어는 있습니다. 계속 시장을 발목 잡을 만한 요인은 시장 할인율, 소위 말하는 금리. 이유는 왜냐하면 올해는 완전히 그냥 제로 베이스로 갔던 거거든요. 네네. 내년부터 벌어질 일은 2020년 3월, 그러니까 올해 3월, 4월이 대한민국 수출의 바닥입니다. 그 말인즉슨 2021년 3, 4월부터는 무조건 기저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본전만 해도 플러스로 수출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경기 회복되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고 그때 들어오겠죠. 네, 그러면 광고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시장 할인율이 좀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40배, 50배씩 받으면서 막 무한정으로 갔던 종목들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주의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 주도주는 옥석가리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주도주는 매출 커지면서 이익률을 계속 같이 유지해가는 그런 종목들은 계속 오케이. 주도주로서 역할을 할 거고요. 근데 매출이 커지는데 이익률이 깨지기 시작한다. 그런 거는 이제 그 시장을 못 먹은 기업이기 때문에 탈락. 예, 그런 기업들은 탈락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올해와 같은 똑같은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냥 그 뻔한 삼성전자, 그 뻔한 카카오, 그 뻔한 LG화학 계속 사야 돼? 계속 사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가는 장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들고 갈,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실적이 끝나기 전까지는 들고 가는 장인데 네. 뭐 아까 서두에 저 전에 이제 나왔던 이거 살래 저거 살래 요 패턴에서는 안 맞다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2라운드가 시작된 될 거다 네. 이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부터는 이제 개인이 시장이 먹여준 건지 내가 정말 잘해서 이걸 먹고 있는 건지 헷갈릴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 투자로 정말 시세가 많이 났다면 지난주에 그전주에 계속 전 글로벌 펀드 플로어가 말해주듯이 펀드로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직접 투자도 하시면서 뭐 상품 투자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좋다. 네. 그 이한영 본부장하고는 저희가 또 별도로 순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 미스터 마켓에서 그 이한영 본부장이 첫 번째 챕터를 담당해 주셨는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이 방송으로 다 커버 안 되는 내용이 책에 있고요. 책에 있고 그리고 갑자기 뭐 신고점 치니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정확히 4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지금 절대 주식 팔면 안 되고 더 사야 된다는 얘기를 차트를 보면서 조목조목 얘기를 했고 이 책에도 그 내용을 담았고 그리고 12월 중에 아마 될 것 같은데 미스터 마켓의 저자들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특강도 준비 중이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자, 이한영 본부장님 지금 또 염승환 차장님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한용 본부장님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뽕이 좀 차오르는 느낌이 살짝 좀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네, 이한용 본부장님 조만간 다시 벨라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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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